거센 바람, 거친 파도,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삶을 읽어내야만 했던 우리의 제주 사람들.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신이었겠죠. 오늘 제주갓분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1만 8천여 신들의 고향, 제주의 무속신앙을 기록하는 사진가 문지숙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해녀의 삶에 셔터를 누르는 작가. 해를 거듭할수록 작가의 카메라에는 제주 해녀와 제주 무속신앙이 차곡차곡 담겨집니다. 네. 아유, 사진가 우리 문지숙 작가님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일단 전시 얘기부터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요. 저희 신의 딸 서수실 신방이라고 사진에 보면은 서수실 신방과 그리고 김영마을 사람들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신방의 역할이 신과 사람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산 사람들의 어떤 그런 힘든 거, 소망, 위안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서 단지 신의 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시고 또 김영마을 사람들의 친구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문충성이라는 어머니께서도 신방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중한 딸이시고 그리고 제주도의 보물 같은 딸이죠. 서순실 신방이 직전하는 제주 큰 곳은 제주의 전통 무속 신앙인데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특별한 관심은 없었어요, 육지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무속 신앙과 제가 제주도에서 바라본 무속 신앙 그리고 어떤 구세에 대한 인식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달라졌고요. 그러면서 제 사진 속에는 단지 이제 그 신방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직까지도 무속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심 그게 무엇일까?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정성이 담긴 아직도 전통이 살아있는 그리고 어쩌면 좀 더 전통 무속 신앙의 어떤 깊이, 의미 이런 걸 저는 여기서 보게 됐죠. 제주 무속 신앙 중심에 자리한 간절함. 하지만 이를 낯설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토속 신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약간 좀 뭐랄까 왜곡돼 있죠. 많이. 왜곡되거나 약간 폄하하고 저는 좀 두려운 모습도 있어요. 예. 네. 그게 사실은 잘 그 자세히 모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상식이 아닌 상식 같은 편견. 예. 사실은 제가 가까이서 본 우리나라 전통 무속 신앙은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전통이죠. 아름다운 전통이고 사실 이게 점점 없어지고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한 제주 분들도 제주 전통 곳을 일반 사람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전시를 통해서 올바른 제주 전통 곳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워낙 소중하고 특이한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작가로서 우리 한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알리고 싶고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신은 존재할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요즘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절한 믿음 안에 신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사진가 문지숙 작가를 응원합니다. 잊혀져가는 제주의 옛모습 제주 옹기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하지만 옹기 역시 전통을 잇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 옹기가 잊혀지는 어떤 하나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 잊혀지는 그런 문화를 직접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여졌는지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관찰 그리고 많은 실험 그리고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옹기에 쓰인 글씨들 보이시나요? 이 옹기 대장들의 흔적이 영감으로 다가왔다 합니다. 기존에 제작하는 방식을 따르되 기존의 색감을 쫓아가기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연구한 어떤 결과물의 색감, 제주 옹기의 색감을 보여주는 게 이번 전시회의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곡식을 보관하고 물을 담았던 그릇.
제주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산이죠?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 그래도 아직 우리 삶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게 제주 온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온기가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독특한 하나의 제주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쓰임이랑 어떤 크기 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그거를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멋을 담은 온기 위에 새로운 해석이 더해졌습니다. 전시에서 만나보세요. 이곳은 옷가게가 아닙니다. 이곳은 톡톡 튀는 생각이 돋보이는 전시장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시를 해오는 과정에서 제주라는 주제를 찾고 제주에 관련된 전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래 이 전시를 하기 전에 1년 전부터 기획을 하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주에는 전설도 많고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부적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좀 더 알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부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이 부적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여름 나귀와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원래 부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 글씨로 쓴 게 부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전적 의미라든가 아니면 이제 민족 대사전 이런 쪽에서 찾아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 동굴 벽화에 그렸던 것도 이제 부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쪽으로도 해석을 해본 거죠. 그거를 기존 전시들이 어떤 캔버스라든가 어떤 종이에 프린팅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한 겁니다. 다양한 부적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은 김봉동입니다. 정말이 서류가 교체됐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 또이것도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모셔야 되기도 하지만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들과 진실을 외면하는 그리고도 각인시다 아무노 네 아리마스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살 것입니다 끝까지 살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 증거가 살아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사죄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 27년간 이어온 투쟁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우리가 지는